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의 전통 한지 우수성과 문화 계승 기반 조성을 위해 한지 제조 공정과 연료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조법에 최대한 근접하게 복원할 수 있게 매뉴얼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산림과학 GPD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통 한지 주요 원료인 당나무 인피섬유의 길이, 직경, 강도, 화학성분 등을 분석했습니다. 당나무 껍질 섬유, 즉 인피섬유는 일반적인 목재 섬유에 비해 섬유장이 길고 폭이 좁아 인열 강도 및 인장 강도가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나무 인피섬유를 원료로 하는 한지의 고유한 원료 특성에 보습성, 흡착성 등의 다양한 기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와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 등에 응용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전통 한지 원료인 당나무 인피섬유 대량 생산을 위해 인피섬유의 양이 많은 우량 개체나 고든 가지를 갖고 분지가 적은 당나무 육성을 통한 인피섬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전통 한지 특성 구명 및 소재 활용성 분석을 위해 전통 한지 원료인 당나무 인피섬유의 형태 특성, 물리적 성질, 미세 구조 및 화학성분 데이터 확보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의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한지의 제조 공정과 원료에 대한 특성을 분석했고 제조법이 전해지지 않아서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 전통 한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해서 최대한 근접하게 복원할 수 있는 제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지 제조를 위해 인력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기계화와 같은 현대적 제조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는 한지의 문화적인 가치를 제고하고 우수한 한지 문화 전승에도 과학적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지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저변 확대와 지류문화재 복원 등의 활용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